싹둑싹둑. 뿅뿅. 다은쌤의 메이커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도구 탐구 4편. 싹둑 가위 뿅 펀치. 앞선 도구 탐구 3편에서는 자르는 도구 중에 칼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위와 펀치를 살펴볼 거예요. 가위는 다양한 크기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죠. 가위의 칼날 모양으로 이쁘게 자를 수 있는 핑킹 가위도 있고요. 이렇게 날이 여러 개 있는 가위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가위는 중요한 문세를 파쇄하기 위해 사용하긴 하는데요. 다양한 공예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이렇게 가위의 바깥면으로 종이를 쓱 훑어주면 종이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실을 자를 때는 일반 가위로 잘 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이 너무 무디거나 아니면 칼날 사이가 멀어서 그런데요. 그때는 이런 쪽가위를 사용한답니다. 쪽가위는 이 앞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섬세한 거를 조금 자를 때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D 프린터 출력물을 다듬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자르려고 할 때는 칼과 가위를 함께 사용해 보세요. 페트병을 자를 때 칼로 흠집을 낸 다음에 그 사이로 가위를 넣어서 자르면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겠죠? 페트병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 이런 기역자 모양의 가위도 있기는 합니다만 꼭 이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송곳은 구멍을 뚫어주는 도구입니다. 송곳 말고 핸드 드릴이 있는데요. 핸드 드릴은 다양한 크기의 드릴 날을 골라서 다른 크기의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송곳 말고도 구멍을 만들 수 있는 펀치가 있습니다. 송곳과 펀치의 차이는 구멍을 뚫어보면 아는데요. 송곳은 이렇게 재료를 밀어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여기가 지저분하죠. 반면에 펀치는 재료를 도려내서 구멍을 내기 때문에 깔끔한 구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 말고도 다양한 모양의 펀치가 있습니다. 펀치로 구멍이 뚫린 부분은 약해서 쉽게 찢어질 수 있는데요. 펀치에 구멍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일렛 펀치를 소개합니다. 아일렛 펀치는 아일렛 심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구멍에 아일렛 심을 낀 다음에 이 아일렛 심을 찌그러뜨려서 이 구멍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사용했던 아일렛 심과 높이가 달라진 게 보이죠? 이렇게 아일렛 심이 박힌 구멍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태그나 가죽 또는 천 등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펀치에 따라서 구멍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두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장을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연결되어서 회전할 수 있는 무언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